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분을 맡은 성도를 재직이라고 하죠. 소망의 재직들이 새해에도 맡은 사역에 충실하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선 성도들. 올 한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부르신 뜻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차를 비롯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찬양대 및 교사까지 올 한해 교회를 섬기게 된 직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재직자가 돼 수련회에 참석한 신임 집사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담임 목사의 저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박은미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고 임현철 장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사로 선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는 소망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추억을 먼저 나누며 넘치는 은혜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며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긍휼, 사랑, 은혜, 자비와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입니다. 그리고 옆처럼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은 그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온 손신철 목사에게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신임 집사로 세움받은 170여 명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교회 모든 재직을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기도와 봉사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3대째 신앙이 이제 이어져 온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이 소망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서리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소망교회 집사로서 이 소망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러 부목사님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고민 중인데요. 꼭 올해 안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분자로서 올 한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기로 주님께 약속한 소망의 성도들.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소망 단신입니다. 부교역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전하는 겨울 신앙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선교관 2층 제1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신앙 강좌 페이지 또는 교회 홈페이지 성장 강좌 신앙 강좌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일생일벗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배부된 주보간지 일생일벗의 이름을 작성하셔서 오는 2월 29일까지 본당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주일부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기부금 출력을 클릭 후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회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차량부에서 주일 예배 차량 안내를 돕는 차량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1부부터 5부까지 각 예배 전 1시간, 예배 후 20분이며
본 교회 서리집사 임명을 받은 교인이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노숙인사역, 호스피스 봉사, 수서소망도시락, 아동청소년 멘토링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실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선교관 건너편 삼성맨션 101호에 위치한 사회봉사센터에서 받습니다. 청년부가 2월 7일부터 12일까지 라오스 우동사이 지역으로 해외 선교를 갑니다. 의료선교부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단기 의료선교를 떠납니다. 비전트립 팀원들이 현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전하고 오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2024년 1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